알바생이랑 너무 다정한 거예요. 성공 영상이 너무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. 용돈을 주면서 했더라고요. 틀어박혀서 이상한 영상도 죽여본 거죠. 저 눈물 달라고 하는데. 아 우울해. 막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날라는데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이름? 아니요. 이름 되게 예쁘네. 감사합니다. 자, 아기 때부터 워낙 또 영특했네 보니까 이 대중 시선과 관심 속에서 꽃이 활짝 펴야 되는 그런 사주팔자를 타고났어. 그런데 아기 때 앉아서 울고 있는 게 보여. 엄마 아버지가 좀 많이 힘들겠나 봐. 그래서 빨리빨리 커서 나는 독립을 할 거야. 박자같이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자리도 했는데 뭐 했어? 싱글대죠. 응, 그렇지. 그거 맞는 거야. 그게 좀 놀랐던 게 일찍 독립, 그래서 일찍 결혼해서 11년 차. 부모의 덕이 부족하고 남편의 덕이 부족해. 지금 보면은 아 우울해. 네. 내가 혼자 나를 이끌어온 삶이기 때문에 누구 붙들고 하소연할 데도 없어. 그러니까 나 혼자 너무 힘들어. 맞아요. 막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날라 그래. 눈물 날라고 하는데. 부모에서 도피해서 일찌감치 자수성가한다고 나와서 근데 내가 의지할 곳이 없었어. 그래서 이 사람은 선뜻 네가 잡았어. 그치? 나는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꾸려왔어. 내가 보니까 그래. 애기들도 있고. 둘. 공주 둘? 예. 다시 일은 해야 되나? 고민이 많네? 네. 애 낳고 약간 안 보이는 쪽, 배쪽 골반 쪽 약간 애 나니까 피팅 모델 했을 때랑 좀 달라져서. 애 둘 낳고 잠자리가 없었어, 너네. 동거인은 아니었니? 맞아요. 저는 그냥 맨날 피곤하다고 해서 그냥 이해했어요.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애 낳고 저는 완전 전업주부였거든요. 일 안 하고 이제 남편이 약간 개인 사업 하는데 지금 또 카페를 가려고 이렇게 보는데 남편이 이제 분명히 일을 하고 있을 시간인데 카페 알바생이랑 약간 너무 다정한 거예요. 여자들이 촉이라고 해야 되나? 티 안 내고 남편 잘 때 핸드폰을 봤는데 그 알바 친구랑 성공기 영상이 너무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. 지금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파탄이 날 대로 나긴 했어. 그러니까 쭉 보니까 그냥 관계만 한 게 아니라 용돈을 주면서 했더라고요. 얘 저기 서재가 따로 있니? 예. 방에 틀어박혀서 이상한 영상도 즐겨보는 거지. 알았어? 네, 근데 뭐 남자들은 뭐 그런 거 보니까 보는구나. 이미 잠자리가 없는지 오래된 것처럼 보여져. 한 5, 6년 된 것 같다. 네, 아이 낳고. 너는 의지할 때도 필요하고 그리고 애기들을 봐서는 또 아,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 돼. 이게 더 있거든.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대주 딴 생각이 많아. 궁리가 많고. 요즘 어때? 요즘 이제 제가 그래서 그거를 영상을 다 해서 이혼소송을 했어요. 근데 이혼소송을 하고 나서 이제 남편이 맨날 빌어요. 무릎 빌고 아이들 봐서라도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고 180도 변했어요. 사람이 다정하고 집안일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보고 그 여자랑도 싹 정리했 라고 하고 맨날 빌어요. 근데 이렇게까지 가정적으로 변하고 그러면 약간 한번 눈 감아줄까. 아, 이 대주는 보통 내기가 아니야. 되게 좀 이기적이고 날카롭지 않아? 네. 그리고 되게 섬세하면서도 성격이 좀 까다롭다고 맞추기도 어렵잖아. 그래서 너가 좀 힘들었어. 그래도 나는 참고 살았단 말이야. 그런데 이거마저도 네가 포기를 한다면 안 되지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솔직히 너랑 헤어지면 그냥 헤어지니? 자기 돈도 나가야 되는데. 비자료 때문에. 그렇지.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미 식은 지 오래됐어, 아가. 그래서 감정적으로 갈 때는 아닌 것 같다. 더 정신 바짝 차려서 한 푼이라도 더 내 거를 만들어서 내 새끼들 내가 구제해야지. 너네가 지금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같이 살지언정 또 이따가 또 깨질 거 아니야. 그럼 지금 하는 건 다 척이에요? 연기예요? 그렇게 보이네. 에휴, 불쌍하다. 아이들은 제가 데려올 수 있어요. 신랑 자리 한번 보자. 자, 얘가 만만치 않구나. 소송을 걸어도 너가 더 힘들어. 애기들이 네 손을 잡다가 놓쳐. 아이들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? 그러면 네가 경제적으로 뭔가를 좀 만들어 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럴 겨를도 없었고 너무 믿고 살았어. 믿었어요. 얘는 그걸 안 하면 안 돼.
그걸 너는 몰랐던 거지. 순수한 거야, 너가. 억울하고 분하고 해도 어떡하겠냐. 그런데 더 괘씸한 것은 대주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야. 자기 재산 빼돌리고 어떻게든 자기 거 따로 만들어 놓고 너 안 줄 생각에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야. 속지 마, 그러니까.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? 너도 정신 번쩍 차리고 소송을 했을 때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. 근데 영상도 막... 영상도 있고 너가 증거가 있잖아. 마무리를 잘 쳐봐.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와. 선생님이 어떻게든 너를 살려줄 테니까 오시라고. 올해 수전은 굉장히 어려운 수전이야. 하지만 내년 수전은 누가 도와도 도우라고 하는 수전이니까 이거를 승소로 이끈다라고 할머니가 또 지금 말씀해 주시네. 얼마든지 끼와 재능이 있는 사람이잖아. 너가 잘하는 거 피팅 모델이고 그러고 배우고 싶은 거 있어? 저는 약간 옷 사업도 해보고 싶어요. 하면서. 올해가 너가 3년의 마무리야. 나쁜 거. 그럼 내년부터 시작은 어떻게? 좋은 게 3년이야. 너한테는 희망이 있잖아.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한 영상들 이런 것도 있고 얼마든지 네가 승소할 수 있는 요인들이 지금 선생님 눈에는 보여. 그거를 활용해서 승소를 하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상하게 설득당하는 것 같아. 척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여려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은. 진짜 그냥 취하를 하고 아이들도 생각하고 해야 되니까 저는 소송을 취하하고 한 번만 눈 감아주고 같이 그냥 살까. 에이, 그런데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할 사람이 아니야.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. 네가 이제 취하를 해주면 자기한테 불리한 것들을 다 치워내고 그동안에 시간을 버는 거지. 있는 돈도 금전도 뒤로 돌리고 빼고 자기가 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라고. 취하를 하면 남편이 돈을 막 빼돌릴 거라는 말씀이신가요? 그러니까 넌 지금 속고 있는 거야. 쭉 밀고 나가는 게 맞다.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속지 말자. 그래서 내 거 챙길 수 있는 부분 챙기시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지키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새 출발하는 그런 기주가 되길 바래요. 애썼어. 마음고생 너무 많았다가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오시길 너무 잘했고 또 좋은 일 있고 또 어려운 일 있고 또 상담할 일 있으면 또 오시고. 감사합니다.